박수. 거의 아까 화면에서 봤었던 스티커들 있었잖아요. 네. 그거 미리 저희가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어요. 오! 우와! 어, 완전 귀여워. 대박이야. 안녕하세요. 어, 나 이 돌아가는 방에. 안녕하세요. 와, 전정국. 우와! 우와! 우와, 야, 이거 귀엽다. 이거 치어리딩. Oh yeah, yes. Oh yeah, dance party, man. 야, 밥 먹자, 밥.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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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yeah, yeah. 아, 그만 보내봐요. 아, 재여봐. 야, 나 슈가 형 뿌진다. 아, 나 안 쓰네. 뭐 하는 거야? 라인 말고 다른 게 신경 쓰네. 안 붙는 삽니다 지금. 아, 슈가 형도 짱이다 지금. 아, 열받네. 아, 전정국 진짜 열받네. 전반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어, 벌써 진짜. 네, 방탄소년단들이 생각했을 때 이 BT21 캐릭터에 대한 개인적인 좀 바램들 처음에도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이제 실제로 다 모든 것들이 구체화되고 이제 완성된 시점에서 이 친구들 진짜 어땠으면 좋겠다. 네. 저는 어쨌든 결국에 이 세계관이라는 게 이 애정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방탄소년단을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니까 꽤 밀접한 관련성이 어쨌든 계속 부여받아야 서로 윈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캐릭터를 알고 많은 사람들이 쓰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캐릭터가 방탄소년단과 콜라보했던 캐릭터였네? 라는 게 최종적인 바램인 것 같아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아, 이거 방탄소년단이랑 콜라보한 캐릭터니까 여러분들 이거 알아주세요 라기보다는 나중에 뭐 아 그게 그렇게 됐던 거야? 이게 훨씬 더 재미있는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아가지고 막내 분들은 막내 나이 분들은 또 어떻게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앞에서 세계관 막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너무 잘해줘가지고 아마 그냥 이름에 걸맞게 여러분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거랑 거의 일치합니다. 근데 레몬 형이 얘기했던 거는 저희의 단체화 얘기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게 다 같이 있을 때 확실히 그 케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많이 노출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끼리 있을 때 그 있는 것처럼 얘들도 같이 있어야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저런 거나 예. 이런 게 되게 많은 걸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이게 나 이게 제일 좋아. 각자 개개인 이런 것보다는 그냥 같이 있는 게 더 뭔가 좋은 것 같아요. 이 한 장의 그 성격 그 캐릭터 같은 게 다 보이니까 이런 일러스트들이 나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각자 개인 캐릭터도 있잖아요. 네, 본인의 캐릭터들을 좀 피할 수 있는 시간을 짧게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는 네 여러분 이 친구는 네 여러분 이 친구는 아이고 네, 네 여러분 이 친구는 안녕하세요 JR 네 안녕하세요 이 친구는 침침 알파카 JR 안녕하세요 이 친구는 RJ라고 합니다. 이거 많은 음식이 많았었다고 왕의 한 표 RJ 파이팅 카타에게 한 표를 여러분 잠깐 소리 사운드가 너무 물릴 것 같아가지고 아, 예. 조금 뭐 두 분씩 한 분씩 하시죠. 네. 간단 PR 간단 PR 아까 타타. 하신 것 네 안녕하세요 타타입니다. 타타는 역시 귀여움이죠. 타타는요 이거 한 캐릭터에서 약간 여러 가지 모형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나중에 타타 공룡 버전, 타타 뱀 버전, 타타 팅커벨 버전, 타타 인어공주 버전, 타타 페가수스 버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야 정말 피아 잘하네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이건 망입니다. 망했다. 망입니다 망.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망입니다. 여러분 망이고요. 정말 색감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코 보세요 여러분. 코와 입 정말 하트 모양입니다. 매력적인 친구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되게 답이 안 나오나? 되게 비밀이 있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가면을 벗으면 어떤 모습이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 또 다른 매력을 가진 친구고요. 여러분 이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망기를 많이 사랑해 주시면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는 RJ입니다. 이 RJ의 매력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친구는 RJ입니다. 이 RJ의 매력은 굉장히 폭신폭신한 털, 포근한, 또 굉장히 이 얼굴을 보고 있으면 포근함을 느낄 수 있죠. 여러분, 이 집에 돌아와서 이 포근한 휴식을 원하신다면 이 RJ를 꼭 안고 네, 주무시길 바랍니다. RJ 파이팅. 옷이랑도 잘 어울리네요 지금. 그렇죠. 제가 한때 절대 안 타요. 자, 개. 내 의자. 자, 개네, 개. 자, 개. 개가 맞긴 하지. 여러분, 이 친구의 이름은 치미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 있는 어떤 캐릭터보다 귀엽고 가장 옆에 두고 싶은 캐릭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치미가 나중에 모자를 벗었을 때 과연 대머리가 될지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의견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네, 저 캐릭터는 슈키인데요. 되게 확장성이 많은 캐릭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얘를 실제로 쿠키로 발매나 돼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마트와의 콜라보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하고 여러 가지 버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제 슈키 동생 뭐 스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차이콥스키까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확장성 있는 캐릭터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나이 죽였구나.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야입니다. 보시다시피 코알라예요. 그리고 귀를 접으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보라색, 이 태영이가 한 명언이 있죠. 보라색은 사랑이다. 여러분 보라예요. 네, 그런 약간 방탄의 상징. 약간 보라색이 들어가 있고요. 약간 보기만 해도 이제 사실 인형을 보면 사실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보면 절로 잠이 와요. 얘가 잠이 많거든요.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남준이 형 밑에서 사진 찍어도 좋으구나.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네요. 정말 다양한 모습이 있군요. 아,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친구 이름은 쿠키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저기 슈키랑 많이 친해요. 장친이죠, 세트 친구예요. 예, 그래서 평친.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옆에서 많은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반모는 필시 대형 버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희 회사 앞에 세워놔야 돼요. 대형 버전이 나왔어요. 네, 재밌네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이게 제일 유니크합니다. 핸드백도 됩니다. 이건 누가 봐도 제일 유니크해요. 봐요, 지금 제이홉형도 지금 카메라도 지금 저를 향해 찍고 있잖아요. 유니크합니다. 시선을 무조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저 메인 카메라도 나 찍고 있고 다 같이 있는 게 가장 좋은. 저기 정국 카메라도 나 찍고 있고. 영상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기적인 사람들아. 다시 21에 BT21이라는 이름을 한번 외친 다음에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둘 셋 해줘. 아이돌이니까 BT21이라 하면 둘 셋 해줘 우리 아이돌이. 자, 그러면 둘 셋 다 맞출 수 있지? BT21 화이팅해. 그래 가자. 오케이. BT21 좋아. BT21 하자. 자, 가겠습니다. BT21 자, 진짜? 둘 셋 BT21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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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파이팅 하자면서 왜 안 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